예, 제가 본격적으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91년도에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학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을 물론 좋아했지만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수학을 좋아했던 건 아니고요. 저 공대를 가려고 했는데 공대나 아니면 좀 물리학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물리학자가 될까 이런 생각은 좀 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 한번 입시 실패를 하고 저희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을 하면 나중에 많은 일들을 할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 뭐 수학은 원래 좋아했으니까 그래 한번 대학에 가서 한번 수학을 공부해보고 대학원은 딴 데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그 당시엔 수학과입니다 입학을 했습니다. 하고서도 이제 1학년 이게 학부 다닐 때는 사실 수학을 이제 공부하면서도 좋아는 했지만 이걸 해서 어디에다 쓰지? 왜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고 박사를 받고 외국에서 포닥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03년 12월에 이제 서울대에 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소위 희박한 기체를 그러니까 통계 물리에서 나오는 볼츠만 방정식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2007년도에 이제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 제가 파견을 가게 되면서 지금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 주제들을 접하게 됐는데, 이 주제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내가 저기 학부 때 수학 공부를 하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실험 같은 데 소질이 없거든요. 제가 아마 공과대학이나 아니면 물리 쪽에 이제 실험 쪽을 했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때 저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수학을 일단 공부하면 나중에 많은 일을 할수 있다라는 그 말이 그때는 그냥 크게 와닿지는 않았지만은 그게 그 말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대학 들어와서 수학을 공부하면서도 과연 수학자가 뭘할수 있을까? 수학을 해서 뭐 어디에다 쓸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오늘 제 강연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조금이라마 좀 가지고 갔으면 합니다. 복잡계 시스템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가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는 태양계 시스템인데요. 태양 주위에 8개의 행성들이 돌고 있죠.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기술을 하자면 태양과 이제 행성들을 사이에 만유인력이라고 부르는 힘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런 미분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게 뉴턴의 이제 엠바디 시스템인데, 저런 것들이 이제 복잡계 시스템의 대표적인 예고요. 또 저희가 이제 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교통 시스템. 저기서는 이제 차가 하나의 물리적인 입자가 되는 겁니다. 차에서 또는 우리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뇌. 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뉴런들의 어떤 액티비티를 보고 싶다 그럴 때 이제 뉴런들이 하나의 입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런 복잡계 시스템, 그러니까 물론 제가 보여드린 건 아주 그냥 대표적인 몇 가지 예인데, 결국 지금 여기 지금 관측석에 계시는 분들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직접 오늘 뭐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저하고 저희 관객분들하고 인터랙션을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복잡계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특별히 저런 복잡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들 중에 집단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할 때 둘이 모이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2가 1 더하기 1이 2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그 관계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잡계 시스템이 보이는 어떤 질서화된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플로킹과 동기화 현상인데, 카오스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 고계원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셨으면 잠깐 카오스라는 말을 배우셨을 텐데요. 전 사실 여기 지금 카오스 재단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카우스가 이 카우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시죠? 다르다는 건. 그래서 이제 카우스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플로킹. 그러니까 새들이 이렇게 군집으로 날아다닌다든지 아니면은 여기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이런 현상들 자연에 보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수학자로서 이제 저런 현상들을 갖다가 어떤 수학적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로 저런 군집 현상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0년도에 그 서울대 기계항공공학과의 김현진 교수님 그 팀하고 같이 공동 연구한 건 뭐냐면 지금 이런 복잡한 민방정식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런 군집 현상을 갖다가 한번 증명해 보자.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드론까지 만들어서 아까 평창 올림픽에서 보여줬던 그런 패턴들을 갖다가 할 생각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자, 그때 두 번째 이제 이야기. 아까는 플로킹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두 번째는 소위 동기화, 우리 말 그러니까 동기화 또 영어로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잠시 이제 그 이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메트로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진동하고 있는데 그걸 이 캔 위에 널빤지 위에 올려놓으면 같이 움직이죠. 자, 혹시 지금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은 건데 과연 이게 조작된 비디오일까 뭐 이런 의구심이 가지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혹시 이것도 제가 저거 하면 혹시 또 의심할 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제일 앞에 계시는 혹시 나와서 한번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메트로놈인데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한번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런 뭐 어떤 일이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죠. 이 녀석은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자 요걸 갖다가 이 널빤지를 요 캔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가운데 쪽으로 해서 좀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좀 기다리면 혹시 한번 저 보시겠어요? 저 화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맞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굉장히 빨리 돌고 있죠. 네,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예. 예. 아. 자, 이게 동기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기화 연구를 왜 해야 되는지 조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 다 아까 그 뇌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심장도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심장을 이루는 세포가 소위 페이스메이커 셀이라고 부르는 건데 제가 잠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 자체가 이렇게 아까 그 메트로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동기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심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정한 프리퀀시를 가지고 뛰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자, 수학자 중에 이런 심장의 그런 그 피의 흐름을 갖다가 심장의 그 다이나믹스를 갖다가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찰스 패스킨 교수님인데 이분은 지금 뉴욕대학 수학과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심장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분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야샵에 그러니까 저기 뉴욕에 있는 어떻게 읽을지 잘 모르겠는데 요 대학에서 생리학 박사를 먼저 받습니다. 받고 나서 수학을 공부하고 나서 자기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심장 모델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 모델링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전문가이신데요. 두 번째 이야기 동기화 이야기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그 카오스 이야기인데요. 저번 일주일 전에 고기원 교수님의 이제 그 카오스 강연 때 잠깐 이제 고기원 교수님이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요. 저희가 보통 카오스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영어 단어로 혼돈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오른쪽에 있는 아마 그림을 연상을 할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화랑에 잠깐 들어갔다가 이 그림을 보고 재밌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그래서 카오스 하면 뭔가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그 요동치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텐데요. 카오스가 그런 현상들이 수학 과학계에 그 데뷔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여기서 보이는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오스카 2세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스웨덴과 노르웨이 국왕이었던 오스카 2세가 자기 그 60회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모든 과학자들한테 그 어떤 이 버스데이 컴피티션을 내겁니다. 주제는 뭐냐면 과연 태양계 시스템이 안정적일까? 물론 태양계 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것은 그 뉴턴부터 연구를 해왔고요. 뉴턴이 예를 들어서 행성이 두 개 있으면 투바디 프라블럼이 두 그 행성들 사이에 만유인력으로 인터랙션하면 한쪽을 고정시켜 놓고 한쪽에 궤도를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턴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대 그 많은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1889년도에 이제 이 태양계 시스템이 안정적일까라는 문제로 컴피티션을 열게 되는데 거기 우승자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뽀앙까레입니다. 앙리 뽀앙까레인데 뽀앙까레가 35살에 요 일종의 컴피티션에서 우승함으로써 이제 과학계에 어떤 어텐션을 받은 거예요. 그 뽀앙까레가 이제 저 문제를 풀기 위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태양계 시스템이니까 태양이 있고 8개 행성이 돌고 있죠.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태양하고 지구하고 그 사이에 어떤 매스가 굉장히 작은 행성 세 가지만 생각하고 이게 다 평면상에 움직인다고 평면상에서 회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입자들은 굉장히 그 매스가 크기 때문에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질량이 작은 녀석의 운동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요 두 녀석은 마치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요 세 번째 아주 질량이 작은 녀석의 궤적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물론 뽀앙까레는 이런 복잡한 궤적을 갖다가 분석할 만한 수학적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우승은 했지만은 그 당시에 20세기 초만 해도 이런 복잡한 궤적을 갖다가 분석할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고요. 카오스가 아까 그 뽀앙까레가 20세기 초에 이제 그 카오틱한 현상을 갖다가 관측은 했지만 증명도 할 수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1963년도에 기상학자인 로렌츠라는 분이 그 기상학 그러니까 웨더 그러니까 그 기후의 그런 변화를 갖다가 이제 기술하는 방정식이 그 나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인데 나비어스토크스 이퀘이션의 더 간단한 형태인 그 부시네스크 이퀘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퀘이션을 더 단순화시켜가지고 상위분 방정식 세 개로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정맥이라는 게 있죠. 심장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뛰다가 어느 순간에 막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하죠. 그것도 일종의 카오틱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런 부정맥이 생길 것인가, 어느 시점에 이걸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죠. 카오스에 대한 정의는 수학자들이 정의하는 거하고 물리학자들이 정의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아직 그 유니버설하게 뭐가 카오스다라는 걸 정확한 정의는 조금 애매모호한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이 뭐냐면 카오스라는 건 초기 조건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아주 처음에는 가깝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다. 그건 또 같아요. 그래서 카오스 현상은 특별히 비선형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어떤 시스템이 카오틱 현상이 있으면 장기 예측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를 갖다가 두 달, 뭐 3주, 한 달, 뭐 1년 후 일기예보를 한다는 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웨더 그 기체의 그 운동을 기술하는 그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은 카오틱한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비선형 시스템으로 어떤 수학적 모델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우리 인생도 카오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주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자연 현상을 갖다가 수학적인 모델을 써서 예측한다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지만 100% 설명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 했던 이야기 중에 어떤 수학적 법칙들이 리얼리티를 갖다가 얘기해 주면 그 수학적 법칙은 확실치 않고, 또한 모델들이 확실치 않은 한 그것들은 실제를 나타나지 못한다. 이제 그런 걸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응용수학계 기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상학, 그 다음에 기계공학 이런 데서 이제 요즘 뜨고 있는 분야인데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한번 quantify를 해보자 라는 건데, 그래서 UQ로 하는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라고 하는 건 실제 현상을 기술하는 모델에서 불확실성의 효과를 정량화하는 학문인데, 현재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히스토리가. 근데 최근에 이제 공학 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는 분야고요. 실제로 UQ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모델이 잘못됐으니까 저한테 어떤 답을 그냥 답만 주면은 제가 믿을 수가 없지만, 이 UQ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신뢰 구간을 주는 거예요. 99% 신뢰 구간을 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그런 걸 알 수 있겠죠. 수학은 자연을 기술하는 언어일 뿐만 아니라 뭐 제가 그 예로 들었지만 우리 몸, 우리 뇌, 우리 심장, 그런 혈관, 신경계 등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뜬금없는 얘기지만 수학 기반으로 미래 산업을 준비하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4차 산업까지, 지금 4차 산업이 진행 중에 있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4차 산업을 준비한 그 비전을 가진 학자들은 벌써 70년 전에 이미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5차 산업, 6차 산업, 잘 모르겠어요. 5차 산업이 뭔지 6차 산업이 뭔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얘기 그걸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어떤 그 미래학자는 5차 산업은 뉴럴, 키워드가 뉴럴이라는 말이 될 거고, 6차 산업은 모레큘라, 결국에는 아주 극소 어떤 셀, 우리 몸을 이해하는 게 아마 그 5차, 6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이것도 약간 이머징하는 그 학문 분야가 퀀텀 바이올로지입니다. 퀀텀 미케닉스를 셀 레벨에서 한번 적용을 해서 그 광합성이나 어떤 셀들의 어떤 그 기저를 갖다 이해하는데 이해를 해보자라는 게 퀀텀 바이올로지인데, 이게 요즘 또 중요한 핫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저는 퀀텀 플로킹, 제가 연구해 왔던 것들 앞에다가 퀀텀 붙여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거시 세계의 그 복잡계 시스템에
어떤 그 그룹 다이나믹스를 봤다면 이제는 어떤 퀀텀 레벨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퀀텀 플로킹, 퀀텀 싱크로나이제이션, 퀀텀 카오스. 사실은 이 두 개, 퀀텀 싱크로나이제이션과 퀀텀 카오스는 이미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그 분야입니다. 물리 쪽에서. 근데 퀀텀 플로킹은 아직 그 모델 자체도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구글링을 뭐 좀 해보니까. 마지막으로 제 강연과 관련된 추천 도서는 카오스, 제임스 글릭이 쓴 카오스라는 책하고 스티브 스트로가츠의 싱크, 그 다음에 제임스 글릭이 쓴 아까 인포메이션의 아버지인 쉐넌의 일종의 그 전기와 같은 저런 책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